마음 공부, 깨달음, 나는 누구인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유튜브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불교 경전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책꽂이에 꽂혀있던 법상 스님의 불교 경전과 마음 공부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종교라는 관점에서 경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저항이 있었나 봅니다. 저항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책을 펼쳐봅니다. 독화살의 비유와 사성제. 존자 만동자는 해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혼자 고요한 곳에서 깊이 앉아 사색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목숨은 곧 몸인가? 목숨과 몸은 다른가? 열에는 마침이 있는가? 없는가? 열에는 마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열에는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세존께서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저는 그것을 모르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세존께서 분명하게 세상은 영원하다고 알고 계신다면 저를 위해 말씀해 주세요. 만약 세존께서 세상은 영원한가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신다면 나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만동자가 부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만동자를 꾸짖으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그가 독화살로 인해 매우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 친척들은 그를 가엽고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해 곧 의사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화살을 뽑을 수 없다. 그 전에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어떤 성과 어떤 이름, 어떤 신분이며 키는 큰지 작은지, 살결은 거친지 고운지, 얼굴빛은 검은지 흰지, 혹은 검지도 희지도 않은지, 어떤 종족인지, 동방, 서방, 북방, 어느 쪽에 사는지 등을 먼저 알아야겠다.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그 활이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산 뽕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물풀의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혹은 뿔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볼 것이다. 아직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궁찰이 소 힘줄로 되었는지, 노루나 사슴의 힘줄로 되었는지, 혹은 실로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알기도 전에 결국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만일 어떤 어리석은 이가 세존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세존을 따라 범행을 배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마침내 그것을 알기도 전에 목숨을 마칠 것이다. 세상은 영원하다고 나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이치와 맞지 않고 법과 맞지 않으며 또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법을 한결같이 말하는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사성제라는 것만 한결같이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이치에 맞고 법과 맞으며 또 이것은 범행의 근본으로서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열반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이것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여야 할 것은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지니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의문들에 대해 배우고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도서관에 가면 수없이 많은 논문으로, 책으로 무수히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종결되지 않은 채 논쟁으로만 계속될 뿐입니다. 생각하고 헤아리고 궁금해하는 대신 먼저 독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당장 내 삶에 처한 괴로움을 먼저 없애세요. 괴로움이 사라질 때 모든 의문은 일시에 해소가 될 겁니다. 사실 그 모든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르마리로 답변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그 답을 낼 수도 없고 답을 내봐야 그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싸하게 말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려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아무리 훌륭한 답변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온갖 논리와 해석을 덧붙여가면서 끝도 없이 개념화해 갈 것입니다. 진리는 개념화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개념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가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알고 모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어와 말과 개념과 논리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식이나 말과 생각은 세속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리는 세간법이 아닌 출세간법입니다. 전혀 범주가 다릅니다. 그러니 세간으로는 출세간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에 내가 맞은 괴로움이라는 독화살을 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독화살을 빼고 보면 저절로 그 모든 의문은 풀리기 때문입니다. 독화살을 맞아 몸에 독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독화살을 뽑지 않고 독화살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따지고 물을 것인가요? 아니면 먼저 독화살부터 뽑을 것인가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늘어놓거나 삶의 비밀에 대해 풀어 설명해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경전의 핵심에는 언제나 독화살을 뽑는 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할 뿐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언제나 고구 정령히 설할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존자 만동자가 부처님에게 정답이 뭐냐고 묻는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아서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를 또 그 정답에 끼어 맞추려고 했겠죠. 여기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정답에 끼어 맞추려고 했다는 나, 그것이 독화살이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